체크하세요. 올 함량. 어, 올 함량이 80% 이하인 거는 쳐다도 보지 마라. 난 안 볼란다. 반가워요. 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핸드메이드 코트에 대해서 제가 가진 지식 모두, 그리고 제가 조금 조사한 것까지 모두 여러분들께 오늘 쏟아내려고 해요. 핸드메이드 코트 정말 많이 입잖아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최근 한 2-3년 전부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 그 첫 번째 장점이 너무 가볍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가벼운 거에 비해서는 너무 따뜻하다 이거거든요.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오늘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그리고 핸드메이드 코트가 뭐냐, 진짜 핸드메이드냐, 한땀한땀 한 거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속 시원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핸드메이드 코트를 사실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그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 그 핸드메이드 코트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지거든요. 원단이 두 개가 이렇게 합봉은 아니고 붙여져 있다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합봉이 돼 있으면 실이 안에 얽혀 있으면 그건 이중지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중지들은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접착제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핸드메이드 원단을 스와치를 준비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붙여져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제 끝에 뜯어놨는데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이렇게 뜯겨요. 더 뜯어볼까요?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원단이 이랬다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단들만 일단 핸드메이드 코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따뜻하냐? 우리가 추울 때 얇은 옷을 겹겹이 입으란 말 있잖아요. 그 얇은 옷을 겹겹이 입으란 말은 그 얇은 옷과 옷을 입은 그 겹겹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그럼 이 원단 자체는 두 개의 원단이 붙어져 있잖아요.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중량의 무게의 단직으로 된 원단에 비해서는 훨씬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층이 형성 이중지라서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 그리고 왜 가볍냐? 핸드메이드 원단은 굳이 이 원단이 따뜻하기 때문에 올 중량을 높여서 원단을 짤 필요가 별로 없기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봉제가 아니에요. 일반 봉제가 아니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 이런 마감들이 박음선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 말은 특수 봉제가 들어갔다는 건데 특수 봉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 벌어진 원단 있잖아요. 이 벌어진 원단을 두 개를 이렇게 살짝 시접 없이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그냥 이렇게 마감해서 그냥 이렇게 한땀한땀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바느질을 한땀한땀 해서 완성을 하는 옷이 맞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얘들을 안감도 거의 안 두는 옷들이 많아요. 뭐 마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아니면 디자인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얘도 안감 반만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가벼운 옷에 안감의 무게를 줄 필요는 없겠죠. 원단이 이중지라서 따뜻하고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죠. 사실 그 핸드메이드 코트 보시면 디자인 되게 단순하거든요. 대부분은 거의 원단발로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가볍기 위해서 쓸데없는 디테일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핸드메이드 코트가 100% 핸드메이드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핸드메이드처럼 보이게 하는
그 재봉틀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사실 확인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얘는 보니까 얘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좀 저가 제품들 있잖아요. 저가 제품들은 솔직히 이렇게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는 한 벌당 돈을 받거든요. 봉제비를. 봉제비가 기본 되게 저렴하면 3만 원대부터 그 이상으로 쭉쭉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피스당 인터넷 쇼핑에서 이렇게 옷들 보면 뭐 10만 원인데 핸드메이드 코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봉제비 일단 뭐 최하 3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원단비도 꽤 많이 들 텐데 원단비도 어지간한 거 썼으면 2만 원, 3만 원 요 정도로 치면 그리고 걔들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일단 봉제비 3만 원도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받는다고 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코트 값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기계 봉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담으로 중국에 정말 이제 핸드메이드 봉제를 많이 맡기는데 중국에서는 요즘에 봉제 공장들이 겨울철 되면 문을 닫을 지경이래요.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핸드메이드 코트 이렇게 한땀한땀 하는 기술 배워갖고는 다 피스당 이건 돈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 그걸로 손바느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모든 부분들을 손바느질을 하는 게 원칙이고 때로는 이렇게 저희 어깨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보면 어깨선조차도 그 이제 박음선 없이 그냥 핸드메이드로 봉제가 돼 있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그냥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얘들은 보시면 그냥 딱 우리 일반 자켓처럼 이렇게 봉제되어 있거든요. 얘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핸드메이드로 소매 붙인 건 아니고. 이어지는 부분들에서는 핸드메이드 봉제를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핸드메이드가 뭐 10% 20% 들어가도 업체들은 핸드메이드 태그에 붙이고 싶겠죠.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왜냐면 핸드메이드가 안 들어간 건 아니니까. 지금 이제 핸드메이드 코트가 뭔지, 이거 왜 가벼운지, 왜 따뜻한지 알려드렸고, 핸드메이드 코트가 뭔지, 한 땀 한 땀이냐, 한 땀 한 땀 아니냐도 알려드렸어요. 기계 봉제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땀 한 땀이고, 디자인에 따라서 부분 부분적으로 핸드메이드가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 이제 그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줄 가장 중요한 팁은 이거예요. 핸드메이드 코트 살 때 뭐를 보면 돼요? 기계 봉제한 핸드메이드 코트도 핸드메이드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핸드메이드 아니고 머신메이드 아닌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제 그냥 제 개인적 소견? 핸드메이드 코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울 함량이에요. 여기서 울이라고 하면 울, 그리고 울성이 느껴지는 원단들 있잖아요. 캐시미어, 모헤어, 앙고라, 알파카, 알파카는 많이 안 쓰지만 알파카 이런 원단들은 다 울성이라고 보시고 이 울을 포함한 울성 원단들이 제 기준에서는 최한 마지노선 80% 정도 안 되는 핸드메이드 코트는 잡지를 마라. 사지를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핸드메이드 코트는 진짜 원단빨로 입는 거거든요. 이 핸드메이드 코트는 원단이 좋으면 얘는 울백이거든요. 이 원단이 좋으면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 구겨지는 이 느낌들이 힘이 있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코트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핸드메이드 코트 이거 준비하면서 브랜드 것들도 검색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에서도 울함량 뭐 60몇%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코트들은 사실 핸드메이드 코트의 장점을 극대화한 코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중직이라고 해도 그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가볍고 따뜻한 그리고 옷감지 좋은 핸드메이드 코트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요런 느낌 있잖아요. 요 어깨선에서도 요런 느낌들. 요런 느낌들이 올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급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뭐 이거 어디 부분이 핸드메이드냐 뭐 아니면 핸드메이드로 이거 진짜 핸드메이드로 했냐 기계메이드로 했냐 이런 것보다도 제 기준에서는 올 함량만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올 함량이 높은 핸드메이드 코트는 가격이 좋으면 그냥 겟해라 이거예요.
오늘의 오늘의 요점은 그거였어요. 핸드메이드 코트에 대해서 이모 저모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메이드 코트를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만나요. 또 만나요. 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 뿅. Those are shadowing. Hold your horses, it's too cold to read.